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체능 계열 중에서 최대 입시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레이더 첫 번째로 2017학년도 최대 입시 수시 전형별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올해 최대 입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에서는 운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 또 적당한 운동 기능과 함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최대에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수시에서 실기의 비중을 낮추거나 실기가 없는 전형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수시에서 특별 전형은 운동부를 선발하는 그 전형이 대부분이고 농어촌, 또 고른기회 전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전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전형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와 실기 위주의 일반 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실기를 합하여 평가하는데요. 현재 정시에서의 최대 입시와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수능 점수 대신 학생부 교과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36대는 일반 전형과 SDA 추천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요. 학생부와 실기의 비율을 똑같이 50%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대와 상명대는 학교 성적과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실기의 비중이 학생부에 비해 높은데요. 이처럼 대학마다 전형 요소의 비율이 다르고 또 학생부의 반영 교과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서류, 면접 등의 전형 요소를 다면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전형 요소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서류 평가가 불합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각 대학이 중요시 여기는 요소를 잘 판단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1단계 합격 후 2단계에서는 대부분 면접을 보는데요.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일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앙대가 1단계 합격 후 시간을 추후 고지한다고 했으니 만약 경희대와 함께 지원한다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인데요. 자,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학생이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하여 100% 학생부 교과만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연세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는 학생부를 30%, 논술을 70% 비중으로 논술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데요. 인문사회 교과목 또는 수리 통계 자료와 과학 관련 제시문 등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술 교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는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30%, 논술 70%의 비중으로 선발하여 논술 정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합격 레이더 다음으로는 최대 입시 정시 전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대는 수시에서 20%를 선발하고 정시에서 80%를 선발합니다. 자, 수시 모집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시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정시에서 수능과 실기, 내신으로 평가받게 되지만 내신의 실직 반영 비율은 낮아지고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게 준비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수능 비중이 높은 대학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단국대 등은 반영 총점 1000점 중에서 600에서 800점으로 높은 수능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한양대와 단국대는 국어와 영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 반영하게 되지만 그 외 대학들은 전 영역을 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반영을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낮은 비율로 반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따라서 수험생이라면 수능 성적을 1순위로 정하고 실기까지 생각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점차 학생부 반영 비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어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부 비중을 어느 정도 높게 두고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에 비중을 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체대 사회체육학과와 특수체육교육과,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인하대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반영을 300점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5등급 선까지는 내신의 만점과 점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은 유지해야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현재 정시 최대 입시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형 요소에 실기가 없거나 비중이 낮은 대학도 많았는데요.
수능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은 실기 중 제한 종목을 피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성적이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선에 도달했다면 실기는 합격자 평균에 맞춘다는 전략으로 시간 안배를 하면서 적절하게 수능과 실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2017학년도 최대 입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용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